소리 싸우는 거 같아요. 자, 카메라 롤. 하나, 둘, 셋. 마이 상고 텔레비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어떤 방송이 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네. 이런 방송을 네. 또 만드시고 저희가 출연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민장 요즘 바쁘시죠? 예, 그렇죠. 예, 걱정이 좀 어떠십니까? 늦게 출마하다 보니까 배로 더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전국을 커버해야 되니까요. 참으로 바쁜데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감을 나올 때도 경기도가 참 넓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전국으로 뛰다 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제가 없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넓죠. 네. 저는 최근에 이사했어요. 네, 집 이사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짐 정리가 안 끝나서 선거 이동 겸, 짐 정리 겸, 네,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이 옷도요, 제 옷이 아니고요. 옷이 다 지금 구겨져서 박스 안에 있어가지고, 친구 아버님 옷을 빌려입구나. 이동하기가 잘 어울리고, 성년년 전 출마하셨던데. 예, 네, 오늘 네. 출마 선언하고 왔습니다. 네, 오전에. 오늘 하셨어요? 예, 오늘 예. 오전에, 아주 오전에 예. 하고, 예. 네. 긴장된 얼굴로. 항상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만 되니까. 네, 땀 많이 흘리고 네, 겨우겨우 출마도 하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뛰시는데 오늘 이런 프로그램 첫 일정으로 지금 여기로 됐어요. 네, 다음 일정으로 또 팟캐스트 좀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청년 수당과 청년 배당 문제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저희 이제 이게 마이상본 텔레비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부담 없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쭉 대화를 좀 나누고 그런 대화들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질문을 던져주시면 그런 질문도 오늘 좀 이렇게 좀 아픈 질문, 따가운 질문, 뾰족한 질문 이런 거 많이 해주셔도 다 제가 한번 걸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어떤 걸 답변을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 네,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당대표 출마를 직접 언급하셨고 그래서 양력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출생이시고요.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하셨고 1995년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여기에서 상임의장을 하셨네요. 네. 요때 전두환 노태우 구속을 또 주도하시고요. 네. 네, 이것도 좀 네, 내용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 범국민행동이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사회를 맞는 등 네,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또 나서시기도 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2009년 범민주 단일 후보로 교육감에 출마하셨었죠. 그때 굉장히 이슈화를 시키셨던 무상급식 그래서 보편적 이슈를 통해서 당선이 또 되셨고 2010년 그 이듬해 있었던 지방선거도 역시 야권의 약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또 만나게 됐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많이 하셨네요. 예.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우리 조국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김상곤 위원장님을 뵙게 된 거는 사실 뭐 본격적으로 뵙게 된 건 당권재민혁신위원회이죠. 근데 그 이전부터 우리 이동학 의원께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교수들의 모임이 민교협인데 민교에 부장하실 때부터 전 이제 먼 발치에서 항상 지켜보고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교수직을 떠나셔서 그 교육감을 뭐 이 행정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 교육감께서 당시 이제 그 만들, 재창하셨고, 결국 전국화 시켰던 무상급식도 의무급식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추상적 이념으로 지금 이제 많이 공유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 우리 손에 잡히도록, 시민들의 손에 잡히도록 했던 것이 무상급식 그 정책이었죠. 그것들을, 최초로 실현, 주창했고, 실현시켰고, 그것들을 전국화 시켰던 분이 이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이제 우리 김성근 영장을 존경하고 있고
그 뒤도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몸을 사리지 않고 또 앞뒤 계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뛰어드셨기 때문에 항상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도 우리 이동학 위원께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2004년 당시 이제 교수노조 위원장이셨는데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이제 탄핵 반대 운동을 아주 강하게 이제 추진하셨고 했습니다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우리 김성호 교육감께서 어떤 심정이셨던지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던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당시의 상황은 뭐 다들 짐작하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사람다운 모습과 체취를 풍기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제 정치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시 민주당이 같이 결탁해서 사실은 이제 탄핵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그렇게 반응을 가져올 줄은 이제 다들 몰랐는데 실제 그런 탄핵 결정이 나니까 들불같이 국민들의 이제 반대가 일어나고 촛불 시위가 매일같이 진행되고 각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탄핵 결정한 부분들을 이제 비판하고 이제 이래왔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당시 이제 교수노조 위원장으로서 또 학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국민행동이 만들어진 대로 이제 참여했습니다만은 학자이기 때문에 토론회 사회를 본다든가 이런 또는 이제 그 토론과 관련해서 이제 발제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국민들의 그런 행동이 정말로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고 감동을 크게 주었죠.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서 참 지도자를 알아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지도자를 평소에는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나 그 지도자를 보호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모두가 일치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그때는 우리가 몰랐을 때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만났고 그런데 이제 거의 10년도 넘은 이야기를 가지고 소재를 이야기하니까 뭔가 동질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 날 탄핵당하던 날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기억하고 있고 그 제가 대전에 살았었는데 서울에 올라오는 게 뭐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네, 그래서 그래도 그 촛불 집회라는 것을 한번 내가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저도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질서 정연한 속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상식을 외치고 이랬던 것이 그때는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젊은 마음에 아 이런 게 민주주의인가 뭐 이거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굉장히 이 서울의 거대함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거대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슴 깊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감격이라 그럴까 혹은 그 감격 이전에 그 탄핵에 대한 분노 이런 네. 것들 이제 여기 참석자들 다 공유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도 이제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그 시민들의 힘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모든 게 뭐 다 퇴보하고 퇴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습니다. 이동학 의원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뵈었는데 이동학 의원은 이 더민주화 대한 10년 이상 네네 당원가입에 10년 넘으시죠? 예, 13년 됐네요 이제 네. 네. 이동학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뭐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고 또 당직도 출마도 했습니다만 다 떨어졌습니다. 네, 뭐 사실상 국회의원 출마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선에서 탈락해가지고 네, 네,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동학 의원을 보면서 이제 그 왜 그 10년 전에 입당을 해서 청년으로서 다시 환영받지 못하는 수도 있었는데 왜 도전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정치인의 이름을
들었어요.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때가 2000년도였는데 노사모가 대전에서 처음 태동을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가 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노사모 모임을 가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고등학교 내부학생 때. 그래서 그 친구가 도대체 왜 그렇게, 그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메일도 주고받으면서 네, 저한테 그, 아, 장관님하고 이메일 주고 받았다고 이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럼 나는? 하면서 따라갔던 게 그 시작이었고, 군대를 갔다 와서, 누군가에게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자 나르는 아르바이트라는 거예요, 행사장에서. 근데 딱 갔는데, 창당대회장인 거예요. 열린우리당 창당대회장. 그래서 의자를 나르다가, 거기에서, 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뭐 상식이 통하는 세상, 뭐 이런 구호들이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입당을 그 자리에 썼어요. 네. 그래서 의자 나르다가 의자 나르다가 그 자리에서 써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원이 됐어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안 있다가 탄핵이 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 당에 이야기될 만한 테이블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에 계속해서 이제 있으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학생 위원회라는 게 이거 만드는데 한 7년 걸렸어요. 네, 그래서 7년이 걸려서 이거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청년 위원회에 넘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죠. 네. 당원 생활이 저보다 한 대여섯 배는 많아요. 존경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근데 많은 당원분들께서 느끼시는 거겠지만 화가 날 때도 많고 왜 우리 당이 이것밖에 못하지? 뭐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쭉 제가 13년 동안 봐오면 당이 당원들에게 딱 세 가지 키워드로 딱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해달라, 와달라, 봐달라. 이 세 가지를 당원들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당원들을 동원하기에 이렇게 바빴던 거죠. 그리고 당원들 스스로도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이 이렇게 당내 민주화라고 하나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거를 버무려가면서 이렇게 당을 혁신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진척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개인의 당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컸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해달라, 와달라, 봐달라 그걸 이제 저희가 혁신위원회 할 때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제 제가 당원들을 볼 때는 이제 그런 불평과 하소연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정말 말씀대로 이제 당내 민주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동원 대상 그렇죠. 의무만 있는 그런 당원 네. 이렇게 이제 규정지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혁신위 활동을 하면서 또 온라인 입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돌면서 원탁 토론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지역위원회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의도했던 건데 저희 혁신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흥에 백원우 지금 이제 지역위원장께서 두 번이나 한 200여 명을 지역당원들 모아놓고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었나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그때 이제 원탁 토론을 한 것은 제가 이제 교육감 때 경기도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원탁 토론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그렇죠. 혁신위원회 때도 이제 원탁 토론 방식으로 해서 아래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게 보편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원들이 단순히 그냥 해달라 와달라 봐달라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 능동적으로 의견도 좀 내고 하면 참 좋겠어요. 네. 목소리를 더 높여달라. 네.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안 들리시나요? 의도적으로 높여서 얘기하니까. 화면을 안 보고. 힘드네요. 네. 톤을 한 톤씩 높이 높이시라고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조국 교수님께서는 우리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시는 것, 그 다음에 비판하시는 것,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 페이스북에서 주로 많이 하시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길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전 두 분과 다르게 당원이 아니라 약간
자유로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고 한계는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 모든 그 사람들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그 성과 자체를 그냥 다 엎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과제가 그 시대 정신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지난 대선 시기에 확인되었던 민생복지 문제와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는 거죠. 실제 지난 대선 시기에 박근혜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건 이제 여야를 떠나서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가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개성공단 등을 포함해서 한반도의 평화공존 그리고 번영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축인데 민생복지 문제,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영 이게 축인데 이른바 보수정권이라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세우는 것이 저 같은 이제 학자 지식인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더민주가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죠. 지금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더민주를 빼고 정권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민주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민주가 정말 제1야당으로서 제일 잘해주길 바라고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뭐 승소도 하고 뭐 잘난 체하는 것으로 모이는 뭐 몇 마디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2017년 정권교체죠. 그리고 그건 중앙권력의 문제이고 2018년 지방권력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총선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 총선을 통해서 의회권력이 크게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7년, 18년에 이어서 중앙권 행정부 권력과 지방권력 이렇게 바뀌는 3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셋이 위원장님, 우리 김창권 위원장님 모시고 당권재민 심의를 했던 이유도 뭐냐. 그냥 와서 뭐 재밌게 놀자가 아니라 당권재민 혁신위를 했던 이유가 이미 지났습니다만 총선을 이겨보자 하는 거였고 이걸 기초로 17년, 18년을 가자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우리가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우리 김상곤 위원장님의 지도에 기초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또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1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이 더민주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당원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봤어요. 더민주의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그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게 개파의 단체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개파 그 이전보다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밑으로부터의 당원 민주주의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또 10만 온라인 당원이 가입하면서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바뀌는 것들 흐름을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이 더민주가 중심이 되어서 17년, 18년의 변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민생복지정당, 경제민주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뭔가 당원들의 이 민주화, 당원들의 이 요구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어떠세요? 김원종 교수님이 네, 제가 당 대표가 되어서 해야 될 역할을 이야기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덧붙인다면은 우리가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바로 민생복지 중심 정당으로 이제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자치분권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지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당이 지방자치 활성화를 앞서서 이끌고 또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민생복지 정당, 자치분권 정당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실은 아까 10만 온라인 당원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바로 당원들이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정당, 온라인 정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플랫폼 정당의 모양을 갖추고 내용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당은 야권의 어떻게 보면 밭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화되어 있는 야권이 하나로 모이고 그리고 공조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가 갖추도록 하고 이끌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장 통합이라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면에서 우리 정당이 지향하고 우리 정당이 그런 것들을 채워나간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내년의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인정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정당이 한 단계 레벨업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 정권 교체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 권력까지 우리가 미래의 민주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확보한다면은 충분히 국민들이 동의하고 함께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제가 듣다가 5년 중에 작년에 저희가 당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예.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런 와중에 뭐 혁신위원장을 이제 찾아 나서기도 했고 그래서 잘 안 되기도 했고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김상곤 위원장님으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 과정이 조금 왜 이렇게 됐던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또 하나는 되신 다음에 이제 위원들을 이제 선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상도 나름대로는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갑자기 그런 말씀은 이제 네. 그동안에는 드리진 않았는데 여쭤보시니까 아, 요 예. 문재인 대표께서 뭘 하시던가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문재인 대표께서 이제 어느 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5월 중순입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당이 힘들고 어려운데 혁신위원장을 좀 맡아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의 이제 제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맡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러자 문재인 대표께서 지금 당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그 혁신위원장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 언론에서 보다시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내가 추천되고 최고위원들께서 이제 나한테 부탁을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때 문 대표께서 당장 그날 중으로 좀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완전히 밀어붙이셨네요. 정말로 이제 급한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하시나 보다. 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뜻밖의 제안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저 자신도 판단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로 저는 뭐 국회의원도 안 해봤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제가 이제 경영학으로 이제 조직문 전공이지만 그리고 이제 교육을 혁신한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제 이 정당 혁신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야 돼서 좀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그날 결정을 하라고 하시고 이제 여유를 주십사 했더니 이제 그날 밤에 또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당장 좀 보자 하셔서 그날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다른 데 갔다가 밤 늦게 오는 날이었는데 늦게라도 이제 좋으시다고 해서 이제 그날 뵀었죠. 뵈니까 이제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사안이라서 조금 의미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날도 또 전화 주시고 한번 더 보자고 해서 뵙고 그리고서 또 이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주기가 이제 다가오는 상황이어서 또 이제 내려가실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 전에 또 이제 보자고 하셔서 한 번 더 뵙고 그리고서 이제 그 내려가셔서도 이제 또 연락을 주시고 해서 참으로 이제 그 저로서는 정말로 이 급하고 엄혹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절감하고서 그런데 이제 문 대표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또 자기 진정성을 다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결국은 그냥 하는 것으로 했던 거죠.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복귀를 해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절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당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문재인 대표께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셨고 그런 과정에서 맡아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사실 과연 이 직을 과연 누가 맡을 것인가 그런 의아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맡게 되시고 또 갑자기 맡아가지고 이 위원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게 시간 여유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며칠 사이에 꾸려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 전에도 한 6차례인가 7차례인가 혁신위원회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의원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 생각이 좀 이번에는 혁신위원회가 의원들이 다수가 아니라 각 부문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 이제 조국 교수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 두 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의원은 한 분만 하고 가장 좀 우리 촉망받는 분 또 유능한 분으로 한 분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회에서도 하고 또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그 청년에서도 예. 하시고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찾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런 역할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짧은 시간 동안에 찾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좋은 분들이 보석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혁신위원회가 뿌려졌던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팀워크 좀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호흡이 좋았죠? 예. 많이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다 논쟁도 많이 했고 인연도 있었습니다만 잘 마무리해서 최종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모두가 동의하고 이렇게 그걸 기초로 혁신위와 오히려 이제 혁신위에 반대하는 분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당헌 당규를 바꾸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당무위 중앙위를 통해서 결국 다 거의 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혁신위는 참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또 혁신위 안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많이 알게 되고 또 성과를 많이 얻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생각나는데 네. 그때 이제 문 대표가 강하게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예. 하나는 혁신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혁신위원장께 모든 권한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혁신안은 당헌 당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표께서 보장을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문 대표께서 이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문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들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죠. 그건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개별 그 잠정 임실 특별위원회 격인 이런 혁신위원회에게 그런 권한을 다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 진정성을 다한 그런 이제 조치였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 혁신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한을 조금씩 이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이양된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또 선하게 그걸 이제 그 행사한 것이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당이 많이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청년혁신안을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해가지고 내놓고, 근데 몇 가지가 이제 당원당규에 최종적으로 안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년공천 1, 2, 3.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5%를 논의하다가 이제 청년 예산을 3%로 하자. 근데 이것도 나중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완성된 혁신이 아니고 어쨌든 계속해서 추종해 나가야 될 혁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청년들을 1, 2, 3 공천이라고 해서 지방의회의 30% 공천, 광역의회의 20%, 국회의 10%. 근데 이번에 사실은 10%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비례대표에도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2년 뒤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젊은 정당, 그리고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이제 나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려면 그 선수들을 발굴하고 키우는데 또 육성하는데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주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육성하는데 좀 더 앞으로 우리 정당이 나아가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금년 들어서서는 이제 인재영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분들을 좀 찾는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인재영 위원장을 끝내면서 마무리 보고서를 내면서 하나 이제 건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필요할 때 인재 영입하는 것도 이제 좋은 조치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꾸준히 인재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재 육성위원회를 평선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뭐 그렇죠. 아까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셨다는데 이런 분들이 당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비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러려면 이제 인재 육성위원회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이게 지속 가능성을 계속 담보할 수 있으려면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 한국 정당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선거 있기 전까지는 전혀 육성하지 않다가 예. 선거가 다가오면 정당 바깥에 있는 명망가를 데리고 와서 공천 중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민주를 포함해서 각 정당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계속 이 사람들의 기회를 주고 육성을 해서 키워놓고 그 다음에 외부 사람하고 결합시켜서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키워두고 그러니까 명망이 오르질 않죠. 그 상태에서 직전에는 명망이 있는 바깥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러면 바깥에 온 분이 오셔가지고는 국회의원이 되어버리면 다시 권력이 좀 높아지니까 또 내부의 비협력과 약간 갈등이 생기는 게 반복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이제 육성위원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선 제가 당대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뛰셔야죠. 예. 이제 뭐 이게 그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그 혁신 안에서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잘 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아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든 위원장님께 좀 아쉬운 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아쉬운 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당내 민주주의. 네. 우리 한국정당 모두가 이제 그렇지만은 예전보다 많이 이제 발전해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스템화되지 않고 정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뭐 대의원을 추천받아서 이제 선정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당원들 교육이라든가 뭐 의원들 지방 의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당내 민주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 중에 한두 가지는 이제 첨가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정말로 풀뿌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성장해 나가려면 당내 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 우리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제대로 이제 보완하지 못한 게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실천 혁신위가 해제되고 난 뒤에 다음을 이어받은 반대표 또는 비대위에서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선거가 들어가면서 그 과제가 이제 이번 전당대회 이후 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이제 혁신위 얘기는 좀 과거 차원의 네. 과거 얘기니까 마무리를 짓고 갈 생각입니다. 네. 이제 당대표 후보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보면 어떤 발언을 하셨나 하면 혁신안을 첫째 뭐 제일 잘 아는 분이신 거죠. 네. 그 혁신안이란 것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당원 당규로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혁신안의 정신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발언을 하셨나 하면 호남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예. 반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취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일단 먼저 고인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이제 4.13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모두가 예상치 않았던 결과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당내 개파 싸움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거기에 이제 우리 당 내를 혁신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셔서 이제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제 그 성과를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의 실패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절반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호남 민심이 떠나간 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준 것이 대부분 이제 절반의 실패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 60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정신적인 뿌리 중에 하나가 이제 호남 정신, 광주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당이 그 광주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한 그런 한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광주 정치인들이 사실 지역주의적인 기득권에 안주해 있다 보니까 거기 호남 유권자들에게 이제 실망을 시키는 위험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호남 주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호남 주민들, 호남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특히 호남 민심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호남 민심에 부합하고 호남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훌륭한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호남에서도 유력한 대권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인들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취지가 이제 다분히 같이 섞여 있습니다. 매우 뭐 원론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뭐 호남 출신의 대권 후보도 나오고, 뭐 영남 출신, 뭐 또 강원 출신 다 나와서 경쟁을 해서 또 멋지게 경쟁하고 승복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17년, 18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나 더 여쭤볼 게, 이제 자, 그거 하시기 전에 질문이 많이 와 있었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스마트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 이게 안 돼가지고 질문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요. 김상곤 후보님, 선의의 경쟁자인 추미애 의원과 차이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그러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차이점은 이해했습니까? 추미애 의원님 그 도의정 활동 오래 하시고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정치의 한계가 여의도 정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여의도 정치에 머물러 있는 분하고 달리 저는 이제 그동안의 활동과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을 바라보는 또 국민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역량이 바로 그런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해낼 수 있는, 보다 시야도 넓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댓글로 막 달아주시면 과감하게 저랑 던지는 역할을 지금 맡았으니까요. 과감하게 던지겠습니다. 자, 하시죠. 조금 전 첫 번째 질문은 뭐였나 하면, 이제 그 더민주의 당대표가 되셨을 때 그 원래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호남의 지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는 전국의 지지는 물론이지만 호남의 지지 역시 매우 소중하고 또 호남 출신의 또 유력 정치인을 키우는 것, 이런 걸 하시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고요. 두 번째 문제는 현재 더민주의 대권 후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김창원 위원장님께서 그 친문, 비문, 반문 이런 얘기, 이런 프레임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표를 옥에 가두는 셈이다, 이런 말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취지가 어떠신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서 좀 더 길고 깊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 혁신위원장 또 혁신위원회를 맡았던 게
바로 이제 계파주의적인 갈등이 심화되어서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겠다. 4.13 총선도 사실은 국민들의 등돌림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다행히 혁신위원회 팀워크 속에서 열띤 토론 속에서 11차례 혁신안이 제출되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총선을 치렀는데,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무엇인가 더 채워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혁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후보군은 참으로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문재인 전 대표이신데, 자꾸 지금의 이제 상황을 일부 언론과 일부가 이것을 친문 대 반문 또는 비문 이런 구도로 만들고자 하고 그런 구도로 바라보고 그런 프레임을 걸고자 하는 것,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다. 유력한 대권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눈다면은 문재인 후보도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본인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될 분인데, 그러한 확장성과 이제 진실성을 오히려 가두고 또 옥죄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린 말씀이죠. 네. 문재인 대표의 그 흔들던 큰 인물로 만들었다, 이런 취지를 갖고 계신 것이고, 또 동시에 제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문재인 대표는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뭐 박원순, 김부겸, 안희정, 이재명 등등 네. 그런 걸 봤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훌륭한 그런 대권 후보들을 다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신 걸 알고 있고, 네. 그런 분들을 특정 프레임으로 누구 파다, 무슨 뭐 어떤 쪽 사람이다라고 말한 자체가 우리 모두를, 더민주 전체를, 더민주 전체의 그 힘을, 또 대권 후보 각 개인들의 힘을 좀 망치는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 그렇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동학 위원에게 하나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요. 이동학 위원께서 보면 이제 우리 수많은 일이 같이 있었는데, 이동학 위원께서는 이 아까 김장훈 위원장님이 제가 여쭤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게 제일 아쉬운 게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하나는 혁신안과 관련된 아쉬운 게 무엇지, 두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더민주의 모습에 대해서 아쉬운 게 무엇지 각각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디테일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비를 미납할 경우 예, 뭐 2개월이 지났을 경우 저희가 문자를 보낸다, 뭐 이제 이런 조항들이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권리당원들을 좀 만나보다 보니까 권리당원들이 문자를 지금 이제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문자가 뭐냐면 당대표고 누굽니다. 이 문자를 지금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과거에 제가 느꼈던 해달라, 와달라, 봐달라를 지금 또 권리당원들께서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실무적으로도 이게 이제 뭐 조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는 이제 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시행되기까지는 조금 확실하게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소 이제 좀 당이 친절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당에 1,000원씩, 2,000원씩 내고, 그리고 또 자신의 한 표와 가족들의 표까지 와서 결국 정권 교체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아주 세심한 부분이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쓴다면, 좀 더 좋은 친절한 정당으로, 그래서 권리당원 하는 게 정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자 받는 일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당의 이런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권리당원으로서 함께 집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동지 개념, 네, 이런 것들을 좀 당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좀 하나 아쉬운 점이고, 그렇게 좀 개선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건의하십시오. 꼭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또 만들었던 것 중에 저희가 민생 대표 위원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네. 이제 뭐 장애인 그다음에 농민 뭐 이렇게 을지로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넣어서 그 중에 이제 한 분으로 호선을 해서 이제 민생 대표 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표시를 또 하라고 그것까지 했죠. 이제 권고를 했죠. 네. 입당을 할 때 내가 농민이다 혹은 장애인이다 이걸 표시를 하게 했는데 그게 또 반응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누가 노동이고 누가 농민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당원 중에. 그러면 이걸 알려면 또 전수조사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것도 지금 이제 입당 원서에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누락하지 않고 명확하게 당원으로서 나는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당원이다.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참 좋겠다. 이런 그 안만 실천될 수도 아주 깔끔하게 되는데 이 원서 새로 재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니까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혁신안을 통해서 당을 안정화시키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을 또 어떻게 보면 이기기도 한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이겼다고 또 평가만 하기에는 또 저희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집권까지 가려면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더 나아지게 하려는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분기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원들을 함께 결속시켜가지고 최대한의 확장을 통해서 승리로 가는 그런 길목에 지금 이제 서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또 출마도 하셨고 하니까 뭐 각오랄까요? 뭐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마지막에. 네.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이 당대표에 나오려고 마음먹으면서 네. 사실은 이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심 끝에 나섰는데 그래서 저는 당대표에 나섰지만 이제 당권이 목표가 아니다. 당권이 아니 집권이 목표다. 그리고 당권과 관련된 이제 개인 정치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당대표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승리하려면은 우리 당 자체가 강한 정당이 돼야 되고 후보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경쟁력 있는 훌륭한 후보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당대표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예전에 그 간혹 대선 때 당 조직과 이제 대선 후보 조직이 따로따로 놀아서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생긴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당 조직이 대선 후보 조직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당 조직을 정비해서 대선 후보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제가 당대표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 이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제 눈에 안 차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민생복지 부분도 그렇고. 근데 그러나 이제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인데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적어도 막아내야 된다. 막아내면서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한 역량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이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가 대안을 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특히 이제 저는 경영학 전공 교수로서 제가 경제 경영과 관련해서 특히 잘못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도 정책 제안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의 역량을 키우고 보여주고 그리고 대권을 향한 그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하면서 이제 실제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와 있는데요. 김상곤 위원장님, 더민주당의 큰 자랑 중에 하나인 온라인 10만 당원의 당 활동은 현재 뚜렷하지 않고 희미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과연 이 많은 당원들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영기 씨가 온라인 활동 당원들을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예. 우리 사실 뭐 혁신위원회 그렇습니다. 할 때도 또 하고 나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혁신위원회 할 때도 우리 당원들 간에 또 당원과 당 조직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런 고심도 같이 했었는데 실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센터 등을 만들어서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물론 당원 가입도 인터넷으로 이제 가입하기 시작했지만은 그것을 더 한 차원 높여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는 의사결정 과정까지도 온라인에서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가령 이제 뭐 가상 국회를 온라인상에서 이제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우리의 그 온라인 멤버들이 그런 정도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또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이죠. 예. 어찌 보면 이게 상당히 지금 늦은 것 같아요. 이미 IT 강국이 된 지는 꽤 오래전 일이고 예. 이미 저희가 핸드폰이 스마트폰을 전부 다 상용화하기 시작한 게 그게 또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예. 아직까지 저희가 이 온라인 당원들을 이제 모집하는 거에 뭐 이제 전국 최초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좀 갈 길이 뭔데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리라고 예. 믿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예,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원 생활한 지 13년 예. 거기에다가 이제 청년위원회도 한 7년 걸려서 만들었다고 예.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금 청년위원장 후보로 나서셨는데 예. 우리 청년 당원들이 가장 지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청년 당원들의 실망을 좀 되돌리고 청년 당원들이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청년 당원들과 이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로만 이제 소통이라고 하고 실제 그걸 실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방에 있는 당원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예. 수도권 중심으로 무언가 행사도 이루어지고 막 그런 참여를 하고 싶은데 너무 멀고 기차비 예. 써야 되고 그래서 청년위원회 활동을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여기야 뭐 물론 계속해서 돌아가지만 지방 중심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방의 당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뭔가 무시당한 느낌이 안 들도록 하는 것. 그래서 365일 24시간 청년 당원들과 함께 우리 부당함 속에 놓여있는 청년, 우리 국민 청년들에게 들어가서 그 문제점들을 좀 소상히 듣고 그걸 당으로 같이 가져와서 그거를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사실은 청년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이 이제 당원이 아닌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청년들의 이 부당하게 쌓여져 있는 문제를 애써 외면해 왔다고 해야 되나? 그걸 무신경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청년들을 대변하는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동시에 우리 당의 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좀 만들어서 대선 승리에 반드시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저한테 하실지 몰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조 교수님 오늘 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 사실은 어떤 무슨 정보나 이런 게 있는 상태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막 한 건데. 네, 어떠셨어요? 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면 뭐 TV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페이스북에서 하는 건 잘 몰랐고요. 네. 오늘 우연정님 모시고 당대표 출마의 소감, 또 의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비전을 갖고 계신지 들어봐서 참 좋고요. 이번 기회에 그,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뛰셔가지고, 생각하셨던 그 비전과 구성을 한번 실천해서, 더민주라는 정당도 바꿔지고, 그 다음에 17년, 18년, 우리나라 전체가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위원장님은
어떠셨나요? 예, 아니, 저도 이제 뭐 사전 정보 없이 예.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동안에 함께 호흡을 같이 했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선 예,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당 대표로 나서서 처음 이런 자리에 와서 정말 이제 좋았고요. 근데 이제 저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 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당으로 변화되어서 국민들과 함께 우리 정치 좋게 만들고 국민들이 다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저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한 50여 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칠 시간인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러한 세상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애써 우리가 외면하게 되고 또 무시하게 되고 잘 신경 안 쓰게 되고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머니즘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정치가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사람들 옆으로 좀 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가까이 가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과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후보를 뽑고 그 후보를 지켜내고 그리고 그 후보를 통해서 더 많이 확장해서 반드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김상훈 위원장님 잘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받으실까요? 고맙습니다.